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물결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충격과 슬픔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야 간에는 정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이거 뭐 워낙 그 안타까운 사고가 터져서 네. 요즘 뭐 저희도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힘이 안 나고 정말 진짜. 계속 좀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또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고. 어젠가 그저젠가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이 전체 다 그 추모 네. 참배하고 네. 오셨죠. 네. 바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네. 대통령께서 하시고 네. 10시부터 이제 일반 시민 분향이었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9시 한 40분부터 시민들 사이에 이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아, 했죠. 네. 네. 아, 어떠셨습니까? 좀 그 분향소 가 오시니까. 사실 또 그 이번에 그 희생자들이 너무 또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중학생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당 차원에서 사고 수습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떤 활동이나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네. 이제 이런 대형 네. 국가적 그 참사가 일어났을 적에 그 원인 규명부터 네. 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또는 대책 마련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그 권한 및 책임은 정부 쪽에 있을 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주겠다 네. 그런 차원의 이제 네.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매일 이제 그 저희 이제 단톡방이랄까 네. 거기로 이제 지금 상황을 보고는 받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별도로 네. 그 이런 그 대형 재난 일적에 특별히 이제 많은 군중이 모였을 적에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네, 그렇죠. 그 뭐 이제 큰 선진국들의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고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차후에 네.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도 계속 보고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이 뭐 TF를 끓이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권의 TF라는 거? 네. 정치권의 TF라는 것이 싸움만 해요? 나중에 가면 그럼요, 정쟁만 하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권한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그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차치 정쟁이 될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분명한 원칙을 좀 정했어요. 네. 일체의 애도 기간 동안 정쟁도 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발언과 행동에 조심하자.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일체의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말자. 네. 그 두 번째는 애도 기간 중에 추모는 하되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 수습하는 공무원들 또 경찰들을 괴롭히지 말자. 아, 네. 네. 그 원칙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비대위 분위기를 봐도 이전에는 늘 그 비대위원장께서 발언을 하시고 나면 비대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모든 비대위원들도 입을 딱 아, 네. 닫고 아, 네. 한 목소리만 딱 한 목소리만 내자.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민주당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모든 네. 이제 정치 일정을 취소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네. 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애도 기간이니까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뭐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이것이 자칫 정쟁으로 비화될까 봐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이미 좀 네. 조짐이 보여요. 네, 약간. 네. 네. 사실 155개의 별이거든요. 네. 그 엄숙한 그 주검 앞에서 네. 우리가 참 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애도를 하고 또 그 대책 마련에 네. 참 커야 되는 그 집중해야 되는데 예. 저희도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것이 특히
SNS를 통한 무분별한 댓글이라든가 그렇죠. 또 유언비어, 네. 인신공격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의원들한테 각 당협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그렇죠.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 마녀상하는 사냥을 당하거나 그렇죠. 네. 또는 이제 근거 없는 루머가 막 네. 퍼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네.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거를 취합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하여튼 선정적인 사진 이런 걸로 또 고인들을 네네. 또 맞습니다. 모독하는 행위들. 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SNS 공간이란 게 너무나 그래서 네. 지금도 뭐 별별 정말 가짜 뉴스와 비슷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네네. 언론이 하나하나 체크는 하는데 네. 한계가 있어요 그게. 네. 네. 이제 제도권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도 준칙이 있어서 네. 고인한테 모독이 되는 그런 사진 네. 이런 것들은 내보낼 수 없거든요. 네. 보도 준칙에 따라. 근데 이제 SNS 쪽에서 마구 퍼날리니까 그거는 그것을 찍어서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 네. 퍼날리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그 높은 시민의식을 좀 보여주시면 그렇죠. 좋겠다. 얼굴도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가리지 않고 안 네, 해보는 네,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 네. 아우. 고인에 대한 또 다른 보도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시신들을 막 그대로 촬영해서 네, 내보내는 네. 것도 있고, 아우 이게 좀 가족들이 얼마나 또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당하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요. 네. 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태원 사고 직후에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을 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엔 그래도 바로 대통령께서 네. 국민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사고 있은 지 한 네. 시간 만에 어쨌든 네네. 바로 뭐 중앙재해대책본부 다 네. 얘기하고 뭐 지휘하셨죠. 네. 그리고 뭐 그날 저도 TV에서 보니까 머리도 안 빗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그래서, 워낙 급했으니까. 네. 그래서 24시간 대기체제로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초동에 아무튼 대통령과 그 정부 쪽에서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세월호 때 뭐 7시간이다, 뭐 또 문 대통령이 3시간이다, 막 이런 지금 얘기가 막 나오면 논란이 커지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논란은 없었던 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바로바로 네. 바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뭐 세계적으로도 지금 교황도 메시지 보내고 각국들이 다 애도 메시지 보내는데 참 이번에 돌아가신 분 중에 외국인 있고 또 의외로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국제적인 사건이 돼버렸는데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뭐 장례 준비나 아니면 뭐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나 이게 다 잘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장례비 일체는 지원하겠다고 액수도 발표했고요. 네. 이미 특히 외국인도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동일한 처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태원이라는 특수 지역이 네.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참사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또 유가족과 그럼요. 고인에게 네. 애도를 표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누군가를 좀 비난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따져 물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글쎄 야당에서 책임을 따지고 싶어도 저는 아무튼 애도 기간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사과에서도 상을 당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재산 싸움도 안 해요. 형제간에 그렇죠, 네. 굉장히 재산 싸움이 붙은 그런 집안도 그 아버지자 어머니가 장례 그런 기간 동안은 정말 조심하거든요. 네네. 일반 그 사과에서도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네. 이런 참사에 네. 정말 좀 나중에 원인부터 따지고 네. 개인에 대한 인신 비방보다는 네. 원인부터 좀 따지고 네. 이것을 좀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야당이 처음에는 네. 이번 사고 수습에 최대한 협력하겠다, 정쟁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하루 한 이틀 지나자마자 서서히 정부 책임론
그다음에 대통령실 책임론이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보면 그게 더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야당 지도부가 이게 다 대통령실 책임 아니냐. 그리고 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그러니까 인재로 몰아가기가 시작됐고 또 소방청장 공석이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사고 위험 알고 있어도 꼭 경찰이 방치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박근혜 정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죠. 네,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과연 네. 국민 분열과 유가족들에 대한 뭐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막 유가족들과 그 하여튼 참 그때도 정말 유언비어가 많았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세월호 때 네. 정말 온통 다 네. 유언비어가 유언비어가 차마 이제 그때 당시 고인들에 대한 제가 그 신뢰가 될까봐 무례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그 트라우마가 제가 이번에 딱 든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것이 또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기가 몰아가서 네. 제2의 세월호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세월호 때 뭐 미군 잠수함하고 부딪혔다니 뭐 네. 별별 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네, 벌써부터 뭐 지금 뭐 조선족이 와서 뭐 마약을 뿌렸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성숙치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것만큼은 좀 결국은 다 따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행안위도 있고 네. 그 행안위에서도 이제 담당 정부 부처 네. 요인들을 다 이제 다 불러서 네. 다 따져 물을 거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데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 네. 오늘 경찰이 참 초동에 좀 이게 안 되도록 좀 통제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지만 이게 뭐 누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거나 고의름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 굉장히 돌발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또 누구 희생양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하나 잡아서 꼭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갈까 봐 걱정스러워요. 지금 예. 벌써 나와요. 제가, 그런 움직임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지 않습니까? 네. 토요일 날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이 광화문 쪽을 차를 타고 올렸다가 네. 데모대가 너무 많아갖고 그날 네. 도저히 차를 타고 올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갖고 제가 좀 이렇게 데모대 쪽을 좀 그 양쪽에 시위대가 네. 굉장히 많이 모였죠.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으로 가서 안국역에서 걸어갔어요. 경복궁역 앞에서 네. 약속이 있어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측의 집회가 너무 과열돼갖고 네. 아 이거 사고 나겠다. 그렇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부딪히면 예 부딪히면 이거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집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감정들이 굉장히 양쪽이 격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날 이제 마침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국역에서 내리니까 그 송원동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이번에 이제 미술관 그렇죠. 만든다는 곳이 예, 예. 네. 거기를 코스모스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네.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커플로 오셔갖고 네, 사진을 네. 찍는데 거기도 인력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몰려나오기도 했고 광화문 쪽에 경찰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여기저기에서 모임과 집회가 있다 보니 네. 저는 오히려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고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이태원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태원에서 네.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네. 원인은 파악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경찰 인력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었지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경을 없애겠다.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서 매년 20%씩 감축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의경이 이제 사실상 2022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그 대체 의경이 한 17% 경찰 인력에 예. 예,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만큼의 훈련된 경찰이 이제 그 적시에 수급이 됐었어야 됐는데 예. 그것이 재호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전정권을 탓하고 싶지만도 않아요. 전체적인 추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 병력 문제라든가 네. 그것에 따른 이제 의경 수급 문제, 네. 경찰 수급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절대적인 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야당이 좀 몰아가기 측면도 있긴 한데 또 여권 정부 여당 정부 쪽에서 이상민 장관이 자꾸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경찰 배치가 적절했다는 식의 발언을 자꾸 하다가 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그 어떤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분은? 저희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비대위 차원에서는 비대위가 이제 평상시에는 최고위이고 네, 그렇죠. 당의 지도부죠. 그래서 당의 지도부는 여하튼 일체의 정치 발언을 하지 않기로 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몇몇 분들이 다 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당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좀 그런 발언들을 네. 하시죠. 여하튼 저희는 지도부 입장은 일단 선 수습 네. 그리고 원인 규명 이것이 먼저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정치적 쟁점 노.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TF 쪽에도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정쟁화 될까 봐.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해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한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래요.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는 아침이죠. 네. 새벽 4시쯤에 저희 이제 비대위원들끼리 하는 이제 단톡방 같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긴급 비대위 해야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5시, 6시부터 전화가 막 그렇죠,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9시, 8시 반에 당사에서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때 이제 지방에 지역구에 가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지금 차 타고 올라오는데 3, 4시간은 걸린다. 네. 그래서 9시 좀 지나서 비대위를 네. 했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야당은 저희 비대위 열린 거 보고 그 지도부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합동 분향소 갔었거든요. 네. 저희 가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네. 출입기자들 얘기가 우리가 그 저희 쪽에서 간 거 보고 야당도 아 우리도 빨리 가야 된다 이러고 막 갔대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잘난 척 잘 뭐 누굴 비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저희도 이 엄중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는 이 인파 사고 예방 그 대책 또 예. 세우고 또 법안도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같은 경우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네. 이런 것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할 일도 생기는 네네. 거겠죠.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지금 직접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네.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관련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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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지금 안타까운 사고는 또 이 또 다음 소식이 나온 대로 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네.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희 모두한테 아침 새벽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저기 제가 그 앞부분만 아, 제가 네. 그게 너무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여기 오다가 네. 여기 다시 또 분양 또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아, 그렇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네. 하늘의 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된 아버지를 위해 골수 이식을 해준 착한 딸이 있습니다. 네. 힘겨운 승진에 성공했고 입시 시험에 합격한 두 중학생 동창이 있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모처럼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려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좋아 교환학생으로 온 두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를 배우러 온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155개의 별들이 됐거든요. 네. 이분들 개개인의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네. 정말 눈물이 나와요. 네. 그렇겠네요. 이제는 진짜 추모할 때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성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뉴스를 뭘로 보시나요? 물론 저희 정치펀치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정치펀치 방송이 없는 날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앱으로 보시는 건데요. 조선일보 앱 다운로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공유해드리는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앱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 어플 안에서 기사 공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모두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자, 이번에 이제 뭐 그래도 저희가 정치펀치니까 정치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뭐 지난주였죠. 이 뭐 이 한동훈 또 그리고 또 대통령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서 뭐 이 참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서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다 했는데요. 이거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것이 이제 어떤 한 첼리스트라는 여성이 네. 자기 남자친구하고 한 사적 대화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진실 여부도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동의도 없이 녹음을 했고. 그렇죠. 제가 요즘 글쎄 우리 때 같으면은 남자친구가 그 녹음을 한다 이런 거. 글쎄 저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녹음을 했어요. 네. 그걸 제보를 했어요. 아하. 또 동의도 없이 제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제보된 내용이 국회에서 여과 없이 틀어졌어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죠. 저는 만약에 그 첼리스트가 제 딸이었다. 네. 저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름하고 나이까지 지금 네. 다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름하고 나이뿐만이 아니고 온갖 그 문자 폭탄에 그 과거 막 2년 전, 3년 전에 그분이 마침 이렇게 일렉트릭 첼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막 짧은 치마 입고 일렉트릭 기타라든가 첼리스트들이 좀 클래식하고 좀 다르게 경쾌하게 옷도 그렇죠.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짧은 그 빨간색 그 원피스 입고 막 이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 뭐 이 여자 신분이 뭐냐 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도 뭐 많다 뭐 정말 2차 가해네요. 2차 가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 여자 뭐 술집 여자 아니냐 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여성분은 하루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와갔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3시에 40분 동안 남자친구가 한 얘기예요. 네. 아마도 뭐 짐작컨대는 너 뭐했냐 뭐 이 시간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참 그 뭐라 그럴까 스토킹이거든요. 네. 데이트 스토킹. 네. 그렇게 지나치게.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의 일, 뭐, 내가 뭐 했어, 뭐, 이렇게 변명하는 과정 중에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것이, 저는 그 여성이요, 네. 앞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어디 가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고 뭐, 다 나왔어요, 지금. 네, 다 낙인 찍혀서. 네. 그리고 미운 여성인데, 네.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다고 하지만,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도 예. 걱정이 돼요. 제 나이의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 아니 우리가 민주당 하면요. 맨날 여성 인권 얘기하는 정당 아닙니까? 글쎄 말해요. 이대녀의 정당이라고. 네네 그런 정말 이대녀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성의 사생활을 그렇게 국회에서 그것도. 그렇죠. 아니, 최소한 확인은 해야죠. 네, 본인한테 네, 이거 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맞느냐 아니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더더나 가짜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황당한 게요. 안희정, 박원순 사태에 이어서 네. 이 여성의 인권이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그렇죠. 그냥 오히려 피해자들의 신분이 다 밝혀지고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정의당도 침묵하고 있어요.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아. 정의당이 맨날 여성 인권 얘기하는 네. 정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도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지금 좀 민주당 여성 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 박원순 때도 그래서 네, 오히려 박원순 때도 시장 네. 감쌌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래서 나서서. 정의당이 나중에 반성했지 않았습니까? 네. 한참 사건. 자기도 여론에 워낙 몰리니까 반성한 거지 아니 반성도 안 했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 개인으로 치환해서 보자면 만약에 내 딸이 남자친구와 네. 동의 없이 녹음된 내용이 그냥 국회에서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가 네. 그 데이트 폭력으로 고발하겠다. 3자가 다 공범이다. 아. 남자친구, 더 탐사, 네. 그 김인검 의원 다 네.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은 저는 면책 특권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니,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협업을 했다고 했죠. 네, 김경호 그렇죠. 의원이. 협업했으면 이것은 면책특권 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공모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네. 공모한 내용을 국회에서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그 내용도 우리가 기사를 쓸 적에도요. 기사까지도 안 가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작문을 할 때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문하라고 가르쳐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장소도 없어요. 날짜도 없고 시간도 네. 없고. 참석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녹취 하나 있는 거예요. 녹취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30여 명의 무슨 김현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그중에 한 명이랑도 접촉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왜 술집을 특정을 못해요? 갤러리아 뒤에 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언론도 초등학생도 장문을 그렇게 안 써요. 네, 언론도 또 본인들도 얘기했고 언론들도 네. 그걸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못 찾아요. 못 지금. 찾아요. 네. 네네. 그런 집이 없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자 다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기사 올리면요. 기자 노릇 못해요. 네. 바로 기사 킬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터뜨려놓고 지금 언론이 계속 물어보면 이제 답을 안 해요. 입을 닫고 또 걸려들어가고 겁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사과도 안 합니다 지금.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김민겸 의원의 그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 뭐 좀 그렇죠. 이상한 폭로했다가 아닌 걸로 드러나고. 네네. 네. 조선일보에서 네. 그 아주 단독 비슷하게 쓴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마크로스코 전시했을 때 네. 소가죽 벗겼던 무슨 뭐 무속인이 와서 축사했다. 아. 그런데 그 전체 동영상 축사가 없어요. 아 그렇죠. 축사 없죠. 없죠. 네. 네. 그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무당인가 뭔가가 축사했었다고 했어요. 네. 그 분이 지금 여하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습니다. 네. 반성해야죠. 네. 그때 축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조선일보에서도 그때 네네.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네, 네. 왜 그때 그 지금 여하튼 대한민국의 옛날로 치면 퍼스트 레이디죠. 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네. 그렇게까지 해서 무속 프레임으로 끌고 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반성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이에요. 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네. 할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이분은 가짜뉴스 제조기이자 동시에 그 한동훈 장관 스타메이커 같아요. 네. 스타 제조기. 아, 네.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을 하다가 네. 오히려 스타를 만들어주는 네, 스타를 만들어주는 네. 이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추미애가 스타 제조기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이분도 지금 한동훈 장관을 스타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 아닌가 싶을 처음에 정도예요. 처음에 철어매가 나서서 그러더니 네. 이제는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김의겸 네. 의원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네. 그분이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네. 우리 당 같았으면 당 대변인 잘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옹호해 주고 있어요. 네, 옹호해 주고 있잖아요. 네, 뭐 진상 규명을 네. 하자는 등 뭐 하면서 네. 네. 단순한 국회의원 차원이 아니다.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네. 너네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되냐 대변인이 네. 거기에 대한 인사 문책은 없냐 그렇죠. 그것도 물어봤고요. 또 하나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그 김 의원이 저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것도 물어봤어요. 안 올라가죠. 네. 그리고 제가 물어본 의원님께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의원님 그거 믿으세요? 네. 그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그 황당 무계하잖아요. 네네. 그래. 네. 무슨 대통령이 한밤중에 30몇 명하고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꽁꽁 뭉쳐갖고 거짓말인지 다 알면서도 보호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번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한 장관께서도 하신다고 했고 네.
그 첼리스트 오빠 분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적어도 명예훼손은 분명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음성 침해권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음성 침해권. 아, 예. 네. 또 이 문제 말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지난달 말에 민주당사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는데 뭐 처음에 민주당이 저항하다가 결국은 압수수색을 됐고 했는데 그건 민주당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민주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이죠. 예. 당사를 저희가 압수수색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지금 뭐 이게 편파 수사다 뭐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는 사실 정당한 법 집행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돈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달한 사람들 다 고백했어요. 전달한 사람들도 다 폭로했어요. 돈을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받은 사람만 안 받았대요. 그래요. 이거는 정치자금법이 됐든 뇌물자가 됐든 이 경우에는 그 이미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다. 이거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를 뭐 CCTV나 주차장 이런 거 다 확인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지는데 마지막 한 사람 돈 받은 사람만 자기는 끝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저기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그렇죠. 식의 법을 적용해도. 그리고 보세요. 그 저기 이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진술이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영장을 아무나 줘요. 그렇죠. 법원에서 발부를 해줘요. 네. 지금 법원의 최고 수장은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그렇죠. 분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근데 뭐 그분의 휘하에 있는 법원에서 그냥 뭐 진짜 그분이 정당하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 김용 부원장이 자기 선에서 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도 유동규 씨가 그렇게 했죠. 자기 선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재명 대표 측이 의리고 뭐고 없이 자기를 그냥 완전히 잘라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내 버린 게 돼서 엄청난 이 심적인 타격을 받아서 마음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김용 부원장도 지금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도 또 꼬리 자르기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비슷한 그런 벌써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려고 하는. 그렇죠. 또 김용에서 자르고 정진상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요 너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은 다 네 분이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당한다는 용어가 나왔겠어요. 뭐 한 분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열흘 있다 하시고 또 20일 있다 하시고 또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조사하자마자 또 바로 그렇죠. 또 핵심 증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 꼬리 자르고 이거 정말 이상해요. 무슨 저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화 옛날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처음에는 협력했는데 나중에 다 꼬리가 돼갖고 그 꼬리들이 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린 꼬리들이. 우리 그 제가 영화 제목은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 조폭 영화 같은 거였었는데 이병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대신 뭐 몇 년 감옥 들어가서 보스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사고 나왔다가 결국은 그 비정함에 분노해서 다 폭로하고 그렇죠. 다 그 오히려 응징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글쎄 이분의 그동안에 본 뭐 김문기 그분도 모른다 뭐 이러고. 그렇죠. 다 몰라요. 어떻게 다 몰라요? 아니, 9박 11일 를 골프 치고 해외에 가 있어도 몰라요. 모르는 일이고 측근도 아니고 다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실이고 자기가 다 지휘하고 자기가 다 설계했다고 해놓고 정작 뭐 한 놈 그거는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다 몰라요. 뭐
김부선 씨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김부선 네. 씨도 모르는 사람이죠. 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김부선 씨가 열이 받아서 계속 네. 성남청각 사기치지 마라 네. 이렇게. 이분은 다 글쎄 가족은 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아들도 아들은 아들한테도 그러니까요. 네, 아들도 뭐 20살 넘으면 남이다 뭐 이랬잖아요. 아들도 남이다고 했죠. 네네. 아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다가 김혜경 여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네.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 시중에 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 법인카드 네. 불법 사용 나왔을 때 아 분명히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거다 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이제 뭐 부인을 모른 건 아니고 부인도 몰랐다 썼던 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몰라요. 지금 아니, 막 어떻게 음식이 배달되고 막 하는데 그럼요. 자기 지갑에서 안 나갔으면 어딘가 나갔을 걸 왜 몰라요 네. 그거를. 네. 근데 몰랐대요 또. 네. 네. 다 모르니까. 네. 아무튼 그 아. 그쪽은 거짓말이 무슨 전매특 것 같아요. 그쪽 네. 진영은 아, 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이 애도 기간 중에 근데 하도 그분 쪽에 하는 행태가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서 네, 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사실은 그 특히 대장동과 관련된 세 분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은 아, 이제 네. 작년 12월, 1월 요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재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네, 그 와중에 또 누구랑 접촉했는지 사실 잘 볼 필요도 있는데 네. 그 뭐 또 이 우선순위에서 나중이니까 일단 뭐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 국방 안보 라인 이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또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 네. 국민이 네. 충분히 대통령이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구하지 않아서 북에서 총살당하고 화형당했다면 네. 이것은 저는 국가 반역죄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국가 반역죄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렇죠. 지켜야지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한반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적어도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몰라요. 아, 보고를 받아놓고 네. 아무 지시한 흔적도 없고 뭘 없어요. 했는지도 몰라요. 네. 분명히 서면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6시경에 서면 보고 받으시고 또 9시경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그러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3시간이면 네. 긴 시간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로 북한하고 통신을 어떻게든 해봐야죠. 네.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종전 협정하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정은이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 김정은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라인도 만들었다고 네네, 하고. 네. 그러면 얼마든지 전화 통화도 가능했고. 노력만 했으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판문점에 유엔사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었고 그 3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정은 정말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언론에라도 알렸으면 언론이 네. 아, 북한 해역에 북한군에 잡혀 있는데 네. 빨리 돌려달라는 뭐 그런 방송하면 북한이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바로 올라가죠. 네네. 다 감청하고 있었고 네. 7시간 동안 다 감청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반드시 밝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국가 반역죄거든요. 네. 아니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도 그냥 자버리셨대요. 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국민이 사살돼서 소각되는데 네. 그 보고도 안 되고 그냥 네. 잤다? 근데 그날 새벽 1시 반에 유엔 연설이 있었는데 그거 자신의 나온 연설을 녹화한 거지만 네. 안 보고 있었다?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문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기에서 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걸 정쟁화하지 않습니까? 무례한 짓이라고 했죠. 네. 어떻게 그런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무례하다라는 무슨
무슨 왕조시대 대통령도 아니고. 아니, 물론 상황이 신가 봐요. 네, 저기. 어떻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네.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문제는 지금 속속 재조사를 하니까 그 월북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과 해양청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혐의가 이미 입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불리한 자료 다 삭제해버리고 네네. 그리고 유리하게 그 조작하고 은폐하고 다 했잖아요. 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서훈 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에요. 당시 네. 이분들이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기자회견 열어서 오히려 네. 뭐 반발했죠. 어떻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냐고요. 네. 제가 그 저도 이제 뭐 미국에는 법원에서 이런 걸 명령한대요. 개그 오도 GAG 해서 네. 개그라는 것이 입막 의미라는 거예요. 아. 수사 선상에 올라온 사람들은 입을 막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의 경우 특히. 네.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그것이 국가 안보와 특히 관련이 될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개그 오도를 딱 내려갖고 아예 모두 관련자들이 입을 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두 분 다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한때 뭐 아주 최고위직인 아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네. 있었지만 이런 수사가 들어오면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네. 수사에 나가서 네. 당당하면 당당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당연히 본인을 보호할 권리가 있죠. 네. 법원에서 얘기해야죠. 네. 그것을 기자회견을 한다? 네. 방송에 나와서 떠든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로서 더더군다 국정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국가의 정보를 책임지는 네. 사람이 정말 대통령과 더불어 네.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이분들이 한때 국가를 운영했었던 자질이 있었던 분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제 국가 네. 애도 기간이고 네. 또 사고 수습이 우선이니까 네. 수사가 당분간 약간 좀 속도 조절할 텐데 또 네.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11월 이제 또 뭐 중순 정도 되면 또 다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예. 네? 그 가처분 기각되고 예. 나서는 거의 한 달가량 거의 두문불출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첫 행보가 나왔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된다라고 예. 본인이 아주 장문의 글을 썼는데 네. 뭐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괜찮은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뭔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은 이제 젊은 정치인이니까 네. 당연히 재개하시고 싶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그 이준석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뭐 그 무고죄에 대한 피고 그 혐의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글쎄 뭐 누구나 다 이런 국가적 참사에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이고 네. 정치적 행보로까지 보는 것은 지금은 좀 자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사고 왜냐면 네. 그 사건도 사실은 가벼운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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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이제 사고 수습도 해야 되고 네. 여러 진실도 밝혀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일들을 좀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네. 이제 많이 상심하신 우리 국민들께 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전문가들한테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 그 국가 전체적인 그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된다. 안전관리 네. 매뉴얼. 그것을 이제 당 차원에서 마련을 할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견 수렴 기간에 있고요. 국가 안전 매뉴얼처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것이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것은 네. 오히려 저희가 그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네. 유언비어를 만들지도 말고 네. 또 퍼날리지도 말자.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국민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진짜 선진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네. 뭐 댓글 관리에 나설 수도 없고 네. 댓글 부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네. 저희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칫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네. 또 조작될까 봐 그 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 만들지 마시고 네. 유언비어 만들지 마시고 퍼 날리지 마시고. 네. 네. 아,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김혜영 위원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뭐 국가적인 안타까운 참사가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뭐 희생양 찾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재로 몰아가기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그 진정하게 추모하고 그리고 사고 수습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서로서로가 협력하고 같이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